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많다 보니 통행이 매우 불편한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목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인 목포시와 하안전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뒤로 변압기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른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좀 도로 쪽이라 너무 몰라도 이쪽에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죠. 이제. 변압기가 인도에 설치돼 있다 보니 통행이 불편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출근을 하다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 모서리가 뾰족하지 않았다면 둥글게 마무리가 되었거나 보호막이 있었다면 제 이마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목포 지역에 설치된 변압기 현황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인도에 설치돼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점검 등을 할 권한이 있는 목포시가 변압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만 4천 명에 달하는 목포시 장애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430대나 길거리에 방치하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를 위한 공익소송 절차에 나서는 한편 변압기의 안전시설 마련과 지중화 설치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